이에 왕에게 이르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또는 말라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리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버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텐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응답입니다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말년이 임박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의 평안을 구했기 때문에 세상은 그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스스로 목적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죠. 목적이 없는 모든 것의 결말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되는 대로 살지, 그건 평안하지 않은 삶이고 또 저절로 잘 되겠지, 저절로 잘 되는 일은 세상에는 결코 없습니다. 운이 좋으면 운이라는 것은 우연히 일어난다는 말인데 우연에 맡겨서 잘 된 사람은 아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집을 지을 때 우연히 지어지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싼 설계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 설계에 의해서 차곡차곡 차근차근 진행될 때 집은 잘 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잘 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잘 되어야 하고 교육이 되기 위해서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고비를 넘지 못하면 교육이 잘 될 수 없고 그런 인생은 평안하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계된 백성입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렵다.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고비를 넘지 못하면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계대로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다? 틀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복음이 가끔씩 빚을 갚아주고 완충을 해서 메꿔준다. 그건 틀렸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더 온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떠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없던 걸로 없던 걸로 없던 걸로 계속 해주신다. 여러분 그런 건 마약입니다. 그렇죠? 병증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는데 일시적으로 통증을 자꾸 완화해 주는 거죠. 혹은 우리 컨디션을 그냥 무상으로 좋은 것처럼 만들어주는 거죠. 그건 마약이죠. 복음은 마약이 아닙니다. 은혜는 마약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근본적인 개조를 하는 것이고 온전히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율법적이지 않고 복음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실패했고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십자가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었다. 절반의 진실이죠. 혹은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같은 효과를 얻게 되었다.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계하신 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빚은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낳은 자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우리의 양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설계대로 우리가 산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고 세상의 평안을 구하고 세상이 그들에게 우연히 잘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계속 따지고 또 따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편들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부르는데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볼 때 선지자들이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미가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아마 거의 마지막 선지자에 해당하는, 더 이상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 그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런 무서운 생각이, 위기의식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편한 대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그 시절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표지 하나는 예배자입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어떤 증거를 어디서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한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예배자입니다. 근데 그 표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65일 큐티를 하는데 인증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냥 말씀 묵상했어요. 근데 표가 없어요. 예. 어릴 때 본 동화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다가 자기 물건을 빠뜨렸어요. 하도 오래된 일이라 뭐를 빠뜨렸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 책을 읽고 예를 들어서 뭐 지갑을 빠뜨렸든지 반지를 빠뜨렸든지 우산을 빠뜨렸든지 뭔가를 빠뜨렸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빨리 뭐를 던져서 표를 해놨대요. 그 다른 뱃사람이 어디다가 표를 해놨는데요. 그랬더니 그 파도가 일 때 이렇게 파도 거품이 일어나잖아요. 거기에다가 표를 해놨대요. 그래서 파도 거품만 나타나면 내 물건 바보인지 아닌지 그게 이솝 동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서. 네, 동화에서 그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흔적이 없잖아요. 흔적이 없어. 파도 위에다가 표를 해놨으니 그게 흔적이 될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저희가 물리적인 인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고 나눔을 해서 인증을 하자. 제 카톡의 나눔이 그래서 조금 안 읽으면 몇백 회가 팍팍 올라갑니다. 며칠 다른 일을 하느라고 올라온 큐티들을 다 읽어보지 못하면요 몇백 회가 막 올라갑니다. 직접적인 걸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렇게 나누어질 겁니다. 분명하게 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약간 불가지론 비슷한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뭐 예배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죠. 그런 범 그리스도인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을 쳐서 예배하지 않는 거죠. 자식 중에서도 범 자식이 있죠. 잘 계셨어요? 저 늘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자식이 있고, 그 다음에 찾아가서 뵙고 얼굴을 보고 섬기고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불편함도 그리고 같이 있어 드리는 자식이 있는 거죠. 아유 괜찮아 괜찮아,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거지, 어떻게든가 살아있으면 되고 잘 살면 되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범 자식이, 그렇게 표현해도 된다면. 그리고 예, 가까이 있는 자식이 있는 거죠. 물론 호적상으로는 같은 자식이고 혈육으로는 같은 자식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대단한데, 그리고 가끔 선물도 보내고 돈도 보냈는데 그래도 찾아가 뵙지 못하고 옆에 있지 못하면 불효자식인 거죠. 우리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오랫동안 섬기지 못한 저는 불효자식이죠. 당연히 불효자식이죠. 돌아가신 어머니는 말씀 통해서 늘 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셨지만 불효자식입니다. 성경적은 아니지만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 값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모님 가까이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값을 받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이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목사님이 좀 빼앗긴 마음이 있나? 예, 복음적이지 않은 생각을 할지 모른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뿌리는 대로 거두는 법이죠. 하나님이 그걸 면제시켜 주셨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예, 부모님 멀리 있어서 마음에서 멀어져 있는데 그게 다른 어떤 걸로 보상되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려운 일이죠. 물론 어쩔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유전이 그러하죠. 예, 가족을 옛날처럼 늘 모시고 살면서 3년상 지내고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섬기지 못한 것은 섬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휴가를 가면 몸으로 가지 마음만 휴가를 가는 건 휴가가 아니죠. 몸이 가야 되는 거죠. 고향을 방문하면 전화로만 가는 것은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아마 그 제약이 풀리면서 한국을 많이들 다녀오셨는데 아마 겨울에도 또 성탄절 연말에도 벌써 간다고 예약해놓은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도 아마 대러시가 일어날 거예요. 비행기가 만 원 될 정도로 아마 많은 사람이 한국 방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카톡 또 영상 뭐 모든 게 다 되는데 사실은 옆에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육체가 직접 가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또 그게 사실과는 다르죠. 그래서 직접 대면 하게 되는 거죠. 예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상당수가 벌써 무너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코로나가 지나가고 무너진 것입니다. 코로나 때는 다 똑같았어요. 방역하고 조심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 때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예배 출석부 도장을 찍어줬기 때문입니다. 어디서든지 예배 드리면 돼. 그래서 인터넷만 있다면 옛날에 영화 중에 만약에 비틀즈가 세상에 없었다면 이라는 전제로 만든 영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Yesterday라는 제목이었어요. 비틀즈가 없다면
그 정도로 그 음악의 세계에 사람들의 문화에 비틀즈는 영향을 미쳤다 하는 거죠. 저도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어릴 때 듣고 흥얼거렸던 노래 상당수가 비틀즈의 노래였고, 그리고 그 비틀즈의 그 가사와 생각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구나. 그들이 마약을 했든지 안 했든지, 그들의 사생활이 건강했든지 안 했든지, 비틀즈라는 그 현상은 60년대 이후에 문화와 음악과 모든 것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예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라진다면 말이죠, 예배가 실제적인 예배가 사라진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이것을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가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졌습니다. 무서워졌어요. 예. 우리의 수십 년의 꿈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와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의 복종과 결단과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꿈과 같이 가상현실과 같이 되어버렸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예,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2022년의 과제는 단 한 가지로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성소를 회복하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양육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허상이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기독교지라고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대신에 이웃사랑을 실천하자는 쪽으로 추상화시켜가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가 없어지면 이웃사랑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 자체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소견에 오른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웃사랑을 실천했으니까 이웃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성전만 댕기는 저 성전주의자들보다 내가 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리새인의 교만이고 또 세리의 교만이기도 합니다. 세리는 가슴을 찢고 회개하면서 바리새인을 멸시합니다. 네. 이 세리의 교만이고요, 또 바리새인의 교만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짜 선지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목사님 중에 어떤 이는 코로나가 왔을 때 하나님이 성전을 우상화하던 일을 치셨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옳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전을 우상화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어디에 뭐 좀 번쩍거리는 교회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백화점에 만 분의 일도 안 됩니다. 요즘 삐죽삐죽 올라가고 너무나 멋지게 지어지는 호텔 건물 만 분의 일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빨간 벽돌 교회들이었는데 이제 교회에도 뭐 교회가 모니터를 몇 개 달았다고 교회가 호사스러워진 거나, 한국에 가니까 모니터로 도배를 했어요. 모든 데다가. 근데 한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한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베트남 같은 데 가면은 뭐 모니터 네온 사인 도배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모니터 몇 개를 달았다고 사치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런데 교회가 성전을 우상화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금단 현상이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다 식당에서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도 다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금단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우상화는 아니죠. 예, 그게 우상화는 아닙니다. 정보와 생활이 그렇게 매여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길을 찾아갈 수가 없고 생활 정보를 거기서 다 제공해 버리니까. 스마트폰이었으면 한국에 가서요 어디 들어갈 수도 없어요. 스마트폰 인증해 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스마트폰 없는데요 라는 얘기하면 그걸 간첩이라고, 요즘은 간첩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옛날에는 간첩이라고 얘기했죠. 요즘은 간첩 개념이 사라졌으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방인? 뭐라고 해야 돼요? 다 있어야 돼요. 당연히 있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야지 QR코드 찍고 인증하세요라는 게 그냥 당연히 돼 있어요. 아 물론 이제 안 돼 있는 사람은 저희도 한국 QR코드가 없기 때문에 물론 적기는 적었어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666의 표를 받아서 지금 뭐 그걸 우상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냥 생활의 편의 정도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우상화하기 때문에 깨뜨려서 집에서 예배드리겠다, 그건 억측이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소를 정말 찾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면 예배를 그냥 드리기 싫고 귀찮아 죽겠는 사람이 더 좋아했을까요? 두 번째죠. 네, 성전을 우상하지 않고 어디서나 예배드릴 수 있게 됐다. 뭐 물질 만능주의적인 대교회에 하나님이 치셨다. 무슨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네, 메가처치가 물질 만능으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치셨다. 그러지 않죠, 여러분. 문제는 성전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죠. 네. 제자반을 하면서 간사 측에서 물어봤어요. 네. 이제 주일 예배에도 이렇게 점수 체크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성전 예배를 체크해야 돼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으로 학교 나오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저 학교 갔어요, 수업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체크해야 될까요?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를 어떻게 측정하시나요? 방법이 있죠? 네. 아마 가는 게 편한 분도 있을 거고요. 당분간은 안 가는 게 편한 분도 있을 거예요. 어차피 컨트롤은 하니까, 어차피 회의는 하니까, 어차피 성과는 내니까, 어차피 결산은 하니까, 집에서도. 그런데 그게 오래된다면 아마 굉장한 문제점이 생길 겁니다. 팀워크도, 커뮤니케이션도, 그리고 어떤 직접적인 현장성도 많은 부분의 삶 속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가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직접 몸이 가는 것만큼의 효과를 내려고 직장에서는 굉장히 애를 쓸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너지겠죠, 많은 부분이. 그런데 직장은 직접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직접 돈이 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학교는 그보다 심각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있는 아이들. 저희가 큐티 세미나만 해봐도 화면을 다 꺼놓잖아요. 한 3분의 1이 꺼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큐티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젊은 층이나 청년들이 있을 경우에는 꺼놓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소를 비디오 화면을 켜주세요, 켜주세요 한데도 안 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좀 몸이 안 좋아서요. 눈이 부어서요. 아니면 제가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 이것도 간신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안 들어,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안 돼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꺼놓는다. 꺼놓으면 안 돼. 근데 아, 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령을 만들지 않는 한 비디오를 끄지 않아야지 출석을 한 거다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지 않아. 아니면 선생님 무서워가지고 니들 그러다가 올말에 점수 못 얻을 줄 알아 이것들아. 뭐 협박을 하지 않는 한 아마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경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저 끝에 있죠. 예배는 저 끝에 있습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있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람, 이런 생각이. 한국은 절반 이상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얘기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천석 모여 2천석이 되어 있는 교회가 99명까지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는데 99명이 안 차는 거죠. 99명이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아요.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날찌게 앉아서 정말 조용하게, 왜냐하면 찬송을 못 부르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래.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찬송을 부르지 못하더니 이제는 찬송을 부르는 자니라. 근데 안 불러요. 이제도 안 불러요. 전에는 찬송을 부르지 않더니 이제도 부르지 않느니라가 됐어요. 찬송 불러도 돼요 이제는. 근데 안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안 부르는 게 성이 돼서. 찬양대가
네 명이서 마이크를 대고 성악 전공 사람이 네 명이서 부르고 지휘자가 지휘하니까 효과가 똑같이 나요. 어차피 다른 사람들은 묻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파트에 한 명씩 서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마이크 대고 다 하니까 굉장히 웅장한 소리가 마이크 효과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올라가서 그랬어요. 아니 네 명이 40명 하는 거하고 똑같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전에 36명은 뭐 했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묻어갔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 깨닫는 거예요. 우리 36명은 이제 필요 없어. 네 명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배가 널찍이 뛰어앉으니까 바둑판에 포석한 것처럼 그래도 보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다 올 필요가 없는 거야. 한 90명만 있으면 2000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백화점에 먹는 코너에 가니까 그렇잖아요. 거기에는 실제예요. 실제 현실이에요. 따닥따닥따닥 마스크만 썼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아주 콩나물 시루 같아요. 예. 여러분 욕망은 대면이죠. 욕망은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은 가상현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인 거죠. 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 암송 구절이 그거죠.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가장 기본적인 표를 회복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출석으로 치느냐? 안 치죠. 그냥 뭐 온라인 예배라고 옆에서 쓰려면 쓰지만 우리 그렇게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와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린 예배가 무너질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함 속에서 밀려날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나온 사람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거라고요. 성전에서 나온 사람도. 그래서 영과 진리로 깨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비몽사몽 간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리고 돌아가는 게 그게 예배가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가짜 선지자입니다. 가짜 선지자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득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우리가 길랏 라못을 얻기 위해서 아람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그래요?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원하셨던 거잖아요. 그런데 믿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참말을 말하겠느냐? 그랬더니 미가야가 참말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입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 하나님이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그 시대가 가짜를 원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찾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버려 두셨다. 그런 이야기죠. 내어버려 주셨다. 로마서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움과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불효를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무정함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불신실을 정당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서 나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신자라고 그랬어요. 5,000명 신자라고 그랬어요. 그 예배당에 가니까 한 200명, 300명 모여 있어요. 그리고 5,000명 신자라고 말해요. 그 모든 숫자가 다 가상적인 수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마음, 새벽기도 1년에 일주일 했는데 제가 한방께서 새벽기도 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밖에. 일주일밖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90%는 전부 다 허상이고
10% 정도 남아있는데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를 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가 왜 무너지나요? 아프리카의 길은 왜 패이나요? 아스팔트 깔고 까는데 다 떼어먹기 때문이죠. 떼어먹기 때문이죠. 예. 물론 다리가 무너질 때 떼어먹은 건 아니고 부실공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0%가 돼야 되는데 100%가 안 되기 때문에 어딘가 보네. 물론 공법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부실이 원인이죠. 아프리카의 길들은 다 그렇게 해서 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은요, 예, 분명합니다. 음식을 한 끼나 두 끼만 잘못 먹으면요, 고생하는데 속이 탈이 나면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가고 고질병이 되기도 하는 거죠. 예. 내 몸에 부실이 일어났다면 그건 결과가 드러납니다. 영적인 것은 다르냐? 우리가 깨달은 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 우리가 부정적인 것에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예, 다시 되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인 양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정성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한번 들어오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버릴 거예요. 가짜 선지자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이제 무너뜨리고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실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가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일을 따라 가야 될 겁니다. 예, 아합과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었습니다.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예배를 회복할 겁니다. 예, 요시아처럼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회복하고 또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서 이 디아스포라를 하나님 예배자로 다시 일깨울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우습지 않아요? 유럽은 계몽의 시대를 거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이 다시 호모사피엔스가 되고 그리고 교회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고 사람들은 다 우리가 넥타이 메고 교회 갈 때 독일 사람들 어떻게 했나요? 반바지 입고 모여 앉아서 70년대 노래 틀어놓고 맥주 마시고 고기 구워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넥타이 메고 교회 가는 거 보면 우습죠. 마치 파충류의 시대가 지나는 신석기 시대의 어느 날 도마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죠. 네. 니네 아직도 그러고 사니?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 기간은 오래 걸렸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버렸는데 오늘 그리스도인이 딱 2년 만에 버리는 거예요. 2년 만에. 2년 만에 그 세속화의 과정을 2년 만에 이루어내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심각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요. 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뭐 백 몇십 명 성경 캠프 왔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했는데 제가 학생 예배할 때 우연히 이렇게 보거든요. 영혼이 넋이 절반쯤 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 팀도 찬양할 때도 보면 넋이 절반쯤 나가 있어요, 아이들이. 요즘 애들이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게 아니라 아예 오지 않는 거죠. 아예 오지 않습니다. 2년 만에 다 떨어졌어요. 청년과 아이들이 다 떨어졌어요. 예배를 오지 않습니다. 믿는 집안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차피 오지 않고요. 그래서 하나님 예배에 빙하기가 올 겁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문제로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세속화는 이미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를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쫙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살아있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경성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는 거죠. 한국에서 제가 교통 재증이 있을 때 회개 많이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안 움직여도 된다면 안 움직일 텐데 왜 이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길가에 나와 있을까 하는 거죠. 놀러 가거나 먹으러 가는 사람들은 아니죠. 분명히 그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여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씩 하나씩 버려가는 것들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버리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것들 하나하나씩 버려가겠죠. 예, 여러분 비싼 집을 사도 청소는 해야 됩니다. 물론 청소부를 둬서 아침 저녁으로 고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금방 건강이나 몸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돼요. 좋은 집이 있어도 청소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예배는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몸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중요한 거죠. 전인적으로 움직여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므리 왕조와 아합 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종을 올릴 거예요. 말씀은 추상화될 겁니다. 그래서 세속화될 거예요. 뭐 이웃사랑, 뭐 연약한 사람, 상처입은 자의 치유 이런 번드르르한 말로 옮겨놓고 아무도 하지 않을 겁니다. 상처입은 자를 위한 치료해놓고 아무도 치료하지 않을 거예요. 명분만 삼고 비판의 구실을 삼을 거예요. 이웃사랑의 실천 말로만 그렇게 할 겁니다. 실제로는 하지 않을 거예요. 옆집에다 그냥 죽이나 한 그릇 갖다 주고 그걸로 대신하려고 할 거예요. 누가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출혈을 감당하겠습니까? 이웃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옆에다가 선물 하나, 초콜릿 하나 주고 말지. 그것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예, 나라가 제대로 쓰려면 모두 다 세금을 정직하게 돼야 되겠죠. 예, 1억 원 내고 10억 원 내고 그래야지 세수가 쌓이면서 나라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이웃나라도 돕고 국방력도 강화시키고 또 환경 친화적인 정책도 펴고 교육에 대한 투자도 하고 미래를 위한 개발도 하겠죠. 예. 그런데 선심 쓰듯이 모여가지고 도네이션 하니까 나는 만 원, 그래 나는 그러면 5만 원, 그래갖고는 될 일이 없는 거죠. 예? 아니요, 당신은 5만 원 도네이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돼. 그래서 1억 원을 내야 되는 거야. 예. 그래야지 국가가 부강해지고 사업을 하게 되겠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고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응답하고 기도하겠습니다.